건 왜 안 나요? 네. LG화염 초반에 유리하던 거 상대에게 지금 많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 오, 그런데 이거를 기대고 다시 원상복귀죠. 판단 좋네요. 먼저 뭐 돌아간다 이러면은 전적으로 지금 마무리하네요. 케이트린 곡괭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처치했습니다. 투도란의 곡괭이죠. 좀 흥나신 네.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말리고 힘들었을 때 가는 트리거든요 저거는. 그렇죠. 당분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가는 아이템이거든요 저게. 자, 서포터 간의 템 차이도 심합니다. 지하석 차이. 그리고 제이는 빌지워터에 조금 나왔습니다. 제드는 롱소드 3개. 네. 아까 전에 아쉬운 장면이라면 제드가 아까 한번 평캔 된 게 네 살짝 무빙 때문에 네, 편대였거든요. 이지를만 잡을 수 있었더라면 네. 자, 이지를 어쨌든 여신의 눈물 완성시켰고요. 그 평타가 나갔다면 구도는 완전히 달라졌겠죠. 제드 야만의 몽둥이 이블린이 대신에 동화의 정도 영어를 완성시켰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은 다음 쉐인궁이 왔을 때 자라반이 또 한 번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자라반의 저 기동력의 장화가 약간 좀 썩을 수도 있어요.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드는 그냥 미드로 보내버리고 네. 베인과 자이라가 바텀 쪽 오히려 이즈리얼을 압박하는 구도. 그 쉽게 네. 말씀드리면 지금 자르반이 들고 있는 정령석과 기동력의 장화는 교전에는 하듬이 거의 안 되는. 안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네. 셉니다. 이블린 딜 꽤 세요. 오장령 나온 이블린이군요 이거. 도발 먼저 걸어버리고 중딜기 총발사. 따라가기는 좀 네 힘들죠. 여기까지 도망을 좀 잘 간다 싶었더니 탄성주먹 레벨을 줄이고 세총발사를 투자를 먼저 좀 해놨네요. 어, 센스가 돋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정글 자체가 지금 이블린에게 주도권을 내주다 보니까는 생존을 생각한 저런 선택을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라센스는 와드를 깊숙이 설치해주면서 상대방 정글 루트를 차단해주고 있고요.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버티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아쉽긴 합니다만 초반 분위기 생각해보면 이 정도라도 해주는 것이 지금은 자크에게 자크에게 있어서는 적의 플레이라고 봐야겠죠? 네. 제드는 스킬레벨 올라가니까 혼자 미드 커버하고요. 한 번 더 노립니다. 어, 이거 잡을만 한 것 한데 도발 히트가 중요하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 잡죠? 네. 이러면 아! 거기다가 보세서까지! 나샤가 살았네요. 자, 저 장면 다시 보도록 하고 마무리! 체지 잡히나요? 실드 한 닌자 마법수! 이게 이지리얼이 살아서 정조준으로 싹 긁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러면은 탑이 먼저 밀립니다. 네. 쉔 상대로 이거는 나도 밀리기 때문에 일단 미드를 먼저 밀 수만 있다면 이번 웨이브는 밀겠죠. 제드가 궁극기가 쓰지 않는 이상 자이다가 근데 이거 쉔 공 받고 막은 막을 것 같은데요? 제드가 들러고 튼 것 같은데요? 춘공을 아 그러진 않네요. 쉔이 지금 체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 밀리고 있었네요. 이야 이거 야, 닌자 마법술 에어본이 안 들어가면서 딱 닌자 마법술만큼 데미지 들어왔어요. 자 이거 자 글로벌 골드 3000 골드 정도 차이 다시 벌어집니다. 베인 모랑 나왔네요. 이거 이제 베인이 라인 먹고 크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챔프가 없거든요? 1대1로 누가 제일 베인이 맞나요? 베인을 그나마 카운터할 수 있는 게 이제 AP 누커 챔피언도 있네. 지금 그 챔피언도 없죠? 구성상 자, 핑크 카드가 미드 쪽에 있기 때문에 일단 라일락 선수의 위치는 확인된 상태입니다. 네, 이런 핑화도배 구도로 갔을 때 자원의 여유가 있는 건 라샤고, 라샤 지금 증폭의 것을 들고 있죠? 라샤도 상대방 피아를 지우기 위해 네 돈템 하나 더 가서 네, 네. 저는 가면 가도 되고 돈템 가도 되고 지금 그렇죠. 뭘 가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자자이랍니다. 네. 어? 어 이거 타워 아 쉔 올라서 쉔 이블린 아직도 안 보이죠? 이제 깜짝 놀랐죠? 이게 쉔 이블린 기다렸다가 도가 쉔 이블린 시너지 이렇게 해서 쉔 이블린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타워 대단 커버하고요. 와 너무 깔끔합니다. 이제 쉔 이블린 이제 이블린 안 보이면 무조건 혼자 라인 못 먹습니다. 상대형 가나요? 공이 너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성보 네 각 나오죠. 아 벽구까지 구하기 한 대 더 때리고요. 아, 이거 베인 모락 있습니다. 베인 모락 있습니다. 네. 이거 못 달려들죠? 달려들긴 했는데 부담 됩니다. 백피로 쏘세요. 레퍼드 백피로 쏘세요. 이거 오히려 도망 전멸 전멸. 자 그래도
네, 이거 송도였기 때문에 그래야 이거는 이거는 레퍼드가 기창 쓰면 레퍼드가 위험했을 텐데 그냥 창만 푹 찌르면서 궁을 끌어냈거든. 오 이걸? 어 전멸로 이거를 야 집 갈 때 끊어먹겠다. 와드로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안 간다. 아, 네네 들어가 않고 째려봤어요. 왜냐 네. 중간에 또 남이랑 케이틀린 있었기 때문에 네네 CC 연기가 무섭죠. 자 이블린 위치 확인. 자 이번에는 케이틀린에게 더블킬 내주면서 좀 기회를 주는 듯한 모습. 베인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네 케이틀린 무한의 대검이 나올 만한 네. 상황 직전까지 갔습니다. 유리한 상황 맞습니다만 글로벌 골드 보시면 역전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네네. 그런 수준의 차이기 때문에 네 또 던지니어 잘 받아먹는 이지레도 있죠. 조합 구성이 서로 다 갖춰진 한타는 모르겠으나 그 이전까지 엘자엠이 좀 유리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글로벌 골드 차이에 비해서도 엘자엠이 유리하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나 네 항상 LOL은 모르는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초반 분위기 생각하면 20분 뭐 끝날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버티면서 물론 그 과정 속에는 LGI 미팅이 약간 무리한 면도 있었고요. 이거 다 내려와요. 이거 물리겠는데요? 퇴로가 와드 온 거 확인했죠? 아 근데 쉔궁이 아직 없어요. 아 근데 뒤에 아 이거 무리를 하지 않네요. 풀리 못 가네요. 네. 더 이상 우리가 무리하다가는 엘자인도 네. 드래곤 가는 판단. 왜냐면 드래곤이 공짜니까요. 그렇죠. 이게 자크가 없는 걸 알았다면 들어가봐야 했는데 자크 안 보이니까. 자, 자르바 오는데 죽었죠? 잘하셨습니다. 그런 동안에 쉔이 탑을 밀고 있네요. 자크가 지금 뒤늦게 내려갔습니다만 이미 상황 종료. 제드 핑화 오히려 PLL 선수가 걸어준 겁니다. 네. 어? 이거 네. 강타로 먹었네요. CS는 확실히 KT님이 좀 더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 정도 CS 차이는 일반적인 베인과 KT님 구도에서 나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하는 거 저 정도는 뭐 감수하고 들어가죠. 문제는 이지레 성장인데 이지레 지금 노답. 쉽게 말씀드리면 네. 템트리 자체도 존재가 보여주니까 한참 걸리거든요. 표창 많았어요. 표창 많았어요. 아까 같이 약자 멸신. 아 이게 크로 선수 크로 표창 피해서 되는 건데요. 나미의 힐 한번 받고 살아 돌아갔던 장면은 빠졌어요. 처음에서 빠졌어요. 빠졌으면은 쉔이 달려들죠. 이거 도망갈 수 없는데요. 총발 쏴주세요. 아 근데 도발 남아있어요 이거? 못 도망가요! 아 전멸이 있긴 한데 맞자면! 이블리스! 잡혔네요. 남이 오면 남이도 남이가 라인 먹어야죠.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레가 뭐 시간 끌어주는 정도 하지만 쉔이 킬을 가져갑니다. 남이 탑관사에도 믿으며 쉔 궁이기 때문에 변수 발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도준 긁어놓고 조심해자. 또 라인 킬려만 내려오면서 네. 서로 뒷걸음질 치는 그런 구도입니다. 쉔이 무난하게 너무 무난하게 크고 있어요. 물론 이블린의 또 백업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쉔이 지금 안 좋은 조합이 아니거든요. 상대 투원 딜이다 보니까 그렇죠. 쉔 무시무시합니다. 저 압박감이 이블린의 성공 1차 다 밀었어요. 네. 이거 쉔 떼이다가 스킬 빠지면 제드가 나와서 다 죽이는 그림 나오기 때문에 쉔이 크는 것도 부담 상당히 많이 돼요. 포탑 그러니까 투원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딜을 넣는 구도에서나 좋은 거지 네. 난전 구도가 됐을 때는 베인 마크하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저 조합이 네 지금 그 난전도 난전이고 난전은 왜 지금 정밀한 한타가 돼도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때리는 구도가 안 나오죠. 그렇죠. 이거 무조건 이지가 클 때까지 살려야 돼요. 일단 자르반이 연장형을 먹고 라샤 선수도 연자영화가 섭취했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이지리얼이 너무 성장이 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무라마가 나오려면 네 무라마도 그렇고 지금 얼건이 빨리 나와줘야 네, 되는데 얼건이 문제죠. 얼건 무라마나 모랑 세 개가 다 완성돼야지 해볼만 하거든요. 일단 네. 케이틀린은 무한의 대검까지는 완성됐고요. 이거 잡히겠는데요. 1대1이 2분의 1이 좀 되거든요 지금. 그냥 쉔 궁 타고 와서 죽여도 되고요. 네 1대1 해도 상관없죠. 타이밍 재고 있죠. 야 따라갔어. 피드 속에 잡았네요. 이건 죽었네요. 멸시
약자멸시 헤이 났기 때문에 때려도 오? 네, 어 헤일 좋아요, 헤일 좋아요. 어, 헤일 좋아요, 헤일 좋아요. 자, 근데 탈진. 이러면 이즈리 어렵잖아요. 이즈리 잡혔죠. 네, 잡혔습니다. 이즈리는 기본적으로 원딜이 강해요. 첸궁은 쓰지 않았습니다. 네. 첸궁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 이분이 한 번 더 성장에 브레이크 걸렸고요. 아, 자크 딱 내려오는 타이밍 되니까 빠져 주고요. 와드로 다 보고 있거든요. 이즈리 풀렸습니다. 네. 오데스예요. 지금 조합의 핵심은 이지리얼이에요. 이지리얼이 중간 단계 역할이면 역할 지리메시 다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대1에서도 자크가 이제 안되죠. 네, 레벨 차이. 와, 우리 최현이 파스콘에 가보시 벌써 완성이 됐네요. 오, 오, 야. 어? 자, 아, 라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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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샤는 신입니다. 와! 쌍관룸 평타. 야, 누가 진짜 살인전차지. 야, 라샤 믿고 가는 거예요, 백교는. 백교 먹네요, 와. 그냥. 갑니다 미드. 네. 2차 포타. 야, 단결된 LG 중력한데요? 네. 미드맨에 의한 선택이 확실히 보입니다. 아까 이 경기 때도 뭐 미드. 이야, 라샤 진짜. 이지리얼 뭐랑 들어갔는데요? 뭐랑 들어갔어요? 잡았어요. 죽었어요. 와, 피하고요. 기창 피하고요. 네, 안 됐습니다. 선고까지. 이야. 와. 진짜 이거는 미드맨 LG죠? LG 팬들 오늘 난리 나겠는데요? 뭐라고 남아 있습니다. 자, 부수면서 의미 있나요? 의미 있나요? 핵심도 없어요. 갑자기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돈도 이런 식으로 한번 흐릅하면 또 걷잡을 수 없거든요. 지금 오? 제드 이블린 베인 누가 막나요? 뭐 합니까? 유광 마우스 꺼내야죠. 이거는 꺼내야지. 꺼내야 돼요. 네. 장마 입고 K 아트홀로 오세요. K 아트홀에서 조명이 꺼졌을 때 네. 아, 그 빛나는 네. 네. 응원가도 부르시고 아, 그렇죠. 아직 지네요. 아직 끝나고 아니잖아. 지금 굉장히 유리해요. 조합이 너무 불리해서 변수만 하는 챔피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이지를 해줬는데 이지를 성장이 지금 6대쓰기 때문에 네. 이지를이 안정적인 대표 아이콘 미드거든요. 너무 멀었어요. 네. 변수를 만들어내기 너무 힘듭니다. 와, 그냥 다 가둬먹고 있어요. 네. 이게 1대1로 상대하는 챔피언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네요. 자, 예안자이 먹고 라샤 선수 맵 이것저것을 아, 베인이 베인이랑 미드 혼자 먹습니다. 여기서 베인이 그냥 지금 개념이 없죠. 남의 집 우리 집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개념 없는 거 라샤 선수가 다그치면서 네네 옆에서 살려주고요. 네, 살려주고 있고요. 네. 어, 이거 뒤에서 덮 제드 올라오기 시작하면 덮치겠다는 사인이죠. 이거 이블린 지나가는 길목 피가 없지 않나요? 다 아까 지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늑대 쪽에 하나 몰라요? 있나요? 이블린, 아, 레이스 쪽에 이블린 몰라요. 그래도 모릅니다. 네, 이거 제드는 걸어 올라오면 금방 올라오고요. 네, 이거 싸먹겠다는 거예요. 용합회산 다 싸먹겠다는 겁니다. 어, 이블린 쉔. 어, 이거 이블린 쉔. 쉔은 궁은 없어요. 궁은 좀 남았고 조금 남았네요. 걸어오고 있어요. 자, 일단은 상대가 드래곤 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아, 이거 쐐기를 박을 수 있을 것 이블린은 같은데요? 옆구리에서 이블린 포지션 위주로 좀 볼까요? 이블린 아래쪽에서 옵니다. 어, 포지션 너무 좋은데요. 이블린 대박이야. 이블린 신장만 기창을 저기다 쓰면은 이블린이 나머지를 멀리로 만나요. 대박 나갔습니다. 대타이어 몬. 야, 라일라 인생 경기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대타이어 몬. 이걸 이블린이 희생했다고 봐야죠. 실드랑이 어마어마했어요. 방금 궁극기 때문에 주베런이죠. 이거 써렌인가요? 소주가 가만히 있죠? 엘징! 예! 엘징! 22분 만에 서렌 받아내면서 3대0! 디넬 백거스를 상대로 3개월 스코어 만들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와, 이제 복수는 확실히 했네요! 오늘 마지막 한타 정말 설계된 구도! 네! 뒤에서 이블린 쫓아오고 앞에서는 자이라와 나머지 캐릭터들이 들이대는 구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라일라 선수 오늘만큼은 정말 예전 네. 세계 최고의 탑수로 1-2 다투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네요. 잊혔죠?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저번 경기도 그랬거든요. 이번 NLB에서 LGI 팀의 이 기세가 네.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아, 설렘의 LG 항상 뭔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쯤에는 다시 들뜰만한 전조를 보여줬던 LG가 지금 그 정점을 냈고 뭐 물론 챔피언스 리그는 아닙니다만 LGIM이 LGIM으로 팀 창단 이후에 결승전 올라갔던 게 사실은 해외 대회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국내 팬들은 오프라인 무대에서 네. 이런 대회에서 공식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가서 본다는 건 네. 최초죠. 그렇죠. 이벤트전도 아, 그렇죠. 있었으면 이벤트전은 사실 오히려 좀 아마추어 팬들한테 패배하는 모습도 있었었고 그런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팬들 앞에 당당하게
NLB 결승 무대에 LG는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네요. 게다가 상대가 네. 나진 소드. 네. 네. 정말 뭐 결승 상대로 부족함이 없다. 뭐 이게 넘치는. 그렇죠. 이게 볼만한 게 애초에 액페 선수가 뭐 앞사람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탄 문화에 가고요. 미드는 송 선수가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오히려 바텀만 문화에 가면은 이건 완전히 와치와 라일락 싸움이거든요. 확실히 볼만하죠. 네. 아, 라일락 선수가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또 두 배, 세 배. 특히 뭐 LGM 이 팀은 지금 축제죠, 이거는. 단순히 이겼다 했더라도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자신감이 맞습니다. 붙어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 그렇습니다. 자, 진우 패커스 아쉽게 좀 3대 0이라는 좀 충격의 네. 스코어를, 맞이하면서 3, 4위전에서 이제 낮은 실드와 또, 그래도 유정의미를. 네. 는데 주력을 해야겠죠. 자, 그럼 오늘의 경기 결과, 그리고 예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깔끔합니다. 네, 승승승. 사실은 3대0이라 스코어는 누구도 예상은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용도 지금은 다 앞살이라서 네. 챔스에서 성적도 그렇고 진웨어 팰컨즈의 우승을 점치시는 분들이 더 많았죠. 저희가 네. 반전 포인트에서 뭐 라일락과 레퍼드의 대결, 뭐 백교와 레이븐의 대결, 그런데 모두 압승이었습니다. 네. 네. LGI 팀. 네, 오늘만큼은 정말 LGI 팀이 리빈딩 성공, 그리고 기세 좋게 이 기세가 결승에서도 이어지기를 네. LG 팬들도 한마음으로 바라고 있을 거예요. LGI 2팀 승리하면서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결승에 앞서 3, 4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네. 목요일이죠. 진어 펠컨스 오늘 패배한 진어 펠컨스와 그리고 형제팀 간의 대결에서 아쉽게 5경까지 갔지만 패배한 나지 쉴드 간의 대결이네요. 네, 뭐 물론 아쉬움이 남는 자리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유중의 미를 어느 쪽에 거느냐,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두 팀은 사실은 당분간 팬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어떤 팀이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냐라는 측면이 있겠고, 쉴드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 경기를 멋지게 승리하는 게 형제팀인 또 소드에게 그렇죠. 사기적인 측면에서도 올려주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확실히 뭐 마지막 그 리그의 마지막 경기는 네.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또 팬들에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3, 4위전 낮은 실드와 진현 패커스의 경기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승전 예고를 해드려야죠. 이제는 결승전 확정이 됐습니다. 네. 바로 낮은 소드 LGIM 2팀의 구도가 됐네요. 와, 참, 이런 결승을 누가 예측을 했을까요? 네, 소드가 사실은 뭐 소드, 블레이즈 이런 상대적인 강팀들이 앞쪽 조에서 만나면서 제가 원정도 많이 들었었습니다만 LGIM 2팀, 라일락 선수 LGIM 2팀이 그 어느 팀보다도 드라마틱하게 사실은 올라오면서 그렇죠. 그렇죠. 정말 또 재미있는 그런 결승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올림픽 K아트월 오프라인 결승전, 여러분 많은 시청과 관람 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이번 시즌 이제 거의 뭐 막바지에 네. 3, 4회전과 결승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빨리 가네요, 시간. 뭐 16강이 시작했던 게 어제 네. 같은데 벌써 이제 결승전만을 앞두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3, 4회전 그리고 결승 4개 팀이 끝까지 여러분 네.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앞서서 네, 약간의 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인어른 10시에 시작하게 되는데 관전이 이제 네. 그 관전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사전에 광고해 드렸던 네. 그 장인분이 네. 뭐 관전 문제로 나올 수가 없는 관계로 저희가 급하게 아 급하다뇨. 항상 준비해 놨었던 네, 준비해 왔던 아 그렇죠. 네네. 특별한 장인이 네. 특별한 모습으로 네, 여러분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찾아올 예정이니까 네. 10시에 바로 이 스튜디오에서 네. 바로 네. 여기서 네.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 지금 관람 오신 분들도 아쉬움 또 보시면서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LGIM 2팀이 결승에 올라갔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당무 김우중, 도움 말씀의 하강석, 강승현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모레 3, 4위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